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음 편하게 봐주세요. 역대 최고의 휴머니즘 드라마에서 생각해본 주관적인 리얼리티 추가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화는 굵직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태수미가 엄마임이 확인되었고 이준호를 향한 우영우의 마음도 알게 되었네요. 우영우가 태수미를 만나서 자신이 딸임을 얘기하는 장면이 가장 포인트였는데요. 배우분들의 연기가 매우 훌륭했지만 저는 생각만큼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우영우는 훌륭한 사람이라서 태수미를 용서했지만 제가 우영우 입장이었으면 많이 원망했을 것 같네요. 당시 태수미, 우강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어떤 이유건 엄마라는 존재의 문제는 큰 상처입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저에겐 봄날의 햇살 장면이 가장 감동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많이 울어서 눈물이 메말랐나봐요. 그래도 우리가 태수미의 눈물을 보며 알 수 있었던 건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는 안 보인다였어요. 제가 미드나 일드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만약 태수미가 빌런이었다면 우영우의 말을 듣고도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했겠죠. 역시 한국 드라마의 매력은 휴머니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최종 빌런은 한선영이 조금 더 유력해지죠. 과연 정말로 완벽한 어미고래 태수미를 잡으려고 새끼고래 우영우를 영입한 건지는 차차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우영우 종방연이 있었죠. 일단 시즌2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시청률이 잘 나온다면 시즌2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꼭 시즌2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8화 분량인데 9화 예고를 보면 심각한 일은 안 보이네요. 왜 시즌2 얘기를 하냐면요. 이 작품은 휴머니즘에 중점을 둔 힐링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리얼리티의 비중을 높인다면 반드시 참교육을 받아야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권민우예요. 그런데 권민우 참교육 분량을 넣기에는 남은 일정이 빡빡해서 아쉽네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봅니다. 권민우는 7화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래도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캐릭이기에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는 하지만 그 방식이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권민우가 가장 우영우를 편견 없이 인정하는 캐릭이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을 거의 만점 받은 우영우인데 우영우 아빠가 회사 대표를 만났다는 거 하나만 보고 낙하산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편견이고 차별입니다. 더군다나 이준호랑 술을 먹다가 이준호에게 누구 좋아하냐고 물을 때 우영우는 아닐 테라고 말했죠. 이미 우영우를 바라보는 시각이 삐딱하게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 이유로 저는 권민우를 조금 까겠습니다. 드라마에는 공식이 있죠. 메인 커플이 있고 서브 커플이 있는데요. 멜로드라마는 아니다 보니 굳이 대입시키는 건 무리일 수 있어요. 대신 이 드라마에서 우리가 흥미를 가질 부분은 태수미와 한선영의 메인 대결입니다. 그 중간에 놓인 우영우의 선택들이 관건이고요. 그런데 서브 대결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권민우와 정명석의 대결입니다. 이제 권민우는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정명석을 잡아야 합니다. 재계약을 앞둔 상태에서 정명석 팀의 병아리 변호사들 상황을 보면요. 현재 우영우는 독보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요. 최수연은 그냥 무난하게 잘하고 있고요. 권민우는 별 활약도 없는데 사고까지 쳐버렸어요. 팀장의 위치인 정명석이 봤을 때 한 명을 쳐낸다면 당연히 권민우죠. 권민우의 행동은 얼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정명석에게 고충을 토로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의 행동은 결정적으로 팀플레이를 해쳤어요. 대표 한선영에게도 미운 털이 박혔을 테고요. 이대로 가면 재계약은 가망 없어 보이는데 권민우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까요? 그의 야망으로 봤을 때는 다른 총알을 준비해서 정명석을 선제 공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권민우가 준비한 첫 번째 돌은 우영우에게 던졌지만 사실상 한선영이 맞게 된 상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돌을 준비할 겁니다. 8화에서 권민우는 태수미와 우영우의 만남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겠죠. 우영우가 태수미의 숨겨진 딸이었음을. 그런데 권민우가 이 비밀을 가지고 태수미를 협박할까요? 권민우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현실적인 캐릭이에요.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스타일입니다. 정명석이 아주 악랄하고 성질 더러운 상사였으면 권민우는 블라인드 게시판에 그렇게 못 올렸을 거예요. 사람이 좋고 만만해 보여서 지 멋대로 행동한 거죠. 그런 인간이 집안 대대로 대한민국 최고 법률가 출신의 태수미를 협박한다? 그건 권민우 같은 현실을 잘 파악하는 캐릭에겐 있을 수 없습니다.
싸울 상대와 넘어서지 못할 산을 구분 못하는 바보가 아니에요. 태순미를 협박한다면 캐릭터 설정 붕괴죠. 만약 협박하더라도 태산이 권민우 같은 애송이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닐 테고요. 언론에 찔러도 안 먹힙니다. 그런 일을 행하려면 권민우도 든든한 백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권민우는 누구에게 버텨야 할까요? 그렇죠. 한선영에게 딜을 제안해야죠. 그런데 이미 한선영도 알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한선영은 굳이 쇼당을 붙일 필요는 없죠. 하지만 권민우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선을 넘을 수 있는 인간이죠. 이제 한선영 최종 보스 썰의 과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라이벌인 태수미 집안은 대대적으로 엄청난 법률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태산 설립자 이야기도 계속 나오죠. 그런데 한선영은 집안 대대로가 아니라 본인의 능력으로 한바다를 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한선영이 과연 보통 사람일까요? 8화에서 나왔습니다. 한선영은 언론도 꽉 잡고 있어요. 태수미도 한바다의 언론 섭외 능력을 인정했고요. 결정적으로 우강우는 우영우가 소독동 사건에서 태수미와 경쟁한다는 소식만 듣고도 한선영에게 달려와서 충고했습니다. 우강호는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의 후배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선영은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악행들도 저질렀을 거고요. 권민우도 최수연 같은 힘있는 집안 출신이 아님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한선영은 권민우를 보며 일종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권민우는 한선영에게 제안합니다. 제가 태수미의 저격수가 되겠습니다. 대신 자리 하나는 확실히 주셔야 합니다. 한선영 입장에서는 충직한 해결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태수미가 혼외 자식이 있다는 것을 까발리면 태수미가 장관은 못 되더라도 태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전면전을 치를 겁니다. 물론 한바다는 태산에 패배할 확률이 아주 높고요. 하지만 가지치기는 다르죠.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보면요. 톰 크루즈는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 같은 데서 미션을 받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톰 크루즈가 미션을 실패할 경우 다 너의 책임이고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부인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선영의 입장에서는 권민우가 한선영의 충직한 개가 되어 태수미를 완벽하게 잡아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잘 안 되어서 난처한 입장이 되면 일개 변호사의 일탈이었다 이 한마디만 하면서 끝까지 부인하면 됩니다.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없고 태산도 한바다를 박살내고 싶어도 명분과 증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딜을 한다면 서로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선영과 권민우 조합과 정명석, 우영우, 최수연 조합의 한판 승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즌2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권민우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직속상관 정명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 권민우는 우영우 태수미 관계를 아는 것으로 총알을 준비한다. 세 번째, 태수미를 혼자 협박하는 건 무리라는 걸 깨닫고 한선영에게 딜을 제안한다. 네 번째, 한선영은 권민우를 해결사로 고용하여 가지치기도 생각 중이다. 다섯 번째, 이러기 위해서는 시즌2가 필요하고 제발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매너아삽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 빠르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아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